Yo, what up?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 너무 어색하다. 다시 해야겠다. 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 is back, ladies and gentlemen. Chilling. 자, 제가 거의 일주일 정도 되는 방콕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콕을 떠나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나 아쉽고, 아, 정말 여기 살고 싶다, 이 도시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게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 커뮤니티에 그 저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제가 그거는 유튜브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서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친구 썰파팔랏 파파가 소속된 힙합 그룹 JSR이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Pose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고요. 또 피처링이 좀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과 이번에 함께 이렇게 했어요. 마린즈, 지트릭, 카놈이라는 아티스트들이고, 사실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보는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어떤 분들인지 살펴봐야겠고요. 프로듀싱 니노가 했습니다. 비트 워낙 잘 만들고,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자마자 호텔에서 계속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뮤직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JSR Pose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가보도록 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eah. 목소리 너무 좋다. 깨끗하네. 약간 이미지가 되게 귀여우신 아티스트예요. 카놈이라고 하시네. 이분이 마린즈. 이분이 G-Trip. 훅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이런의 볼스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게 너무 좋아. 대중적인 느낌과 팝의 어떤 멋이 잘 섞였어요. 너무 좋아. 파파. 파파의 벌스는 되게 쫄깃해요. 타이트한 맛이 있어. 아, 좋아. 역시 벌스가 굉장히 좀 트렌디하죠. 네. 라보이의 벌스가 남았죠? 아, 나는 라보이의 그 뮤직비디오 패션들이 되게 좀 하이프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 아, 저 슈프림 트렁크에다가 되게 좀 화려한 디자인의 저 바지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건티 아니에요? 방금 옆에 있던 사람? 까메오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되게 좀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파티 튠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JSR 이 세 명의 어떤 멤버들의 개성이 확실히 있어요. 그들만의 각각의 자아가 확고하게 보인단 말이죠. 네, JSR의 Pause featuring Barnes G-Trip and Kano produced by Nino가 함께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이렇게 해봤고요. JSR의 오랜만에 컴백이라서 아마 사람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아, 근데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트렌디하면서 그 상큼함까지 같이 갖고 가는 뮤직비디오였고, 저는 특히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여기 아티스트 중에 카논 이 여성 아티스트 이분이 좀 목소리가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라서 뮤직비디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더 약간 좀 프레쉬하게 만드는 느낌,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음악도 음악인데 여기 JSR 세 명의 어떤 패션들이 좀 하이프한 것 같아요. 요즘 막 얘기하는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어떤 감성들, 그런 것들을 좀 뮤직비디오에 잘 담아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멤버들이 패션이나 벌스나 개성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있다,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 여기 후 파트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대중적인 느낌과도 함께 아 진짜 이거 너무 듣기가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와 또 관계가 있는 파파가 소속된 팀인 여기 JSR이기 때문에 저 JSR의 어떤 성공을 항상 여기 한국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파뿐만 아니라 라보이도 만났었어요. 아주 잠시 동안이었는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으니까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라보이가. 그래서 라보이도 너무 반가웠었고, 제이런을 못 만난 게 좀 아쉬웠지만 제가 다음 기회에 방콕에 간다면 세 명을 다 같이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카. February 24/7 chillin'.